자, 그래서 일단 사과 문법은 관계 대명사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다음엔 소댓 구문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이미 그래머 타파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했다고 기억 다 하면 천재계. 오케이. 그래서 한번더 까먹었을 만한 것들 되새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웠는데 그 중에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뭐 일단 뭐 목적격이란 말 빼고 관계대명사 정리해보면 오케이. 일단 관계대명사 어떨 때 쓰느냐 두 문장을 그렇죠 하나로 이어서 만들 때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로 만들 때 사용 가능한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뭐랑 문법이 똑같냐면 접속사하고 문법이 똑같죠 여기까지는 근데 관계대명사만의 특징은 두 문장 중한 문장이 두 문장 중한 문장은 무슨 시의 역할을 한다? 어떤 시의 역할을 한다.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뭐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예를 드는 게 좋은데요. 뭐 그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라는 한 문장과 그 소녀는 뭐 한다고 그 소녀는 뭘 잘한다 할까 축구를 잘한다 할까요? 축구를 잘한다. 이두 문장을 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을 수 있냐? 그는 어떤 소녀를 좋아한다? 축구를 잘하는 소녀를 좋아한다. 이 문장을 축구를 잘하는으로 만들어서 우리말에는 어떤 시는 무조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를 he likes the 걸이고 그 다음에 the girl 뭐또 쓰기 귀찮으니까 she is good at 뭐 playing 쓸까요? 뭐 playing 쓰죠. 축구 보는 게 아니니까 축구하는 거 playing soccer 이두 문장을 합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아, 두 문장 중에 그 소녀는 축구를 잘한다에서 다쳤다 해버리고 잘하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하기로 했으니까 아 얘가 꾸미려 들어가기로 했다 이거였죠. 그러고 나서 제일 그 이렇게 이제 꾸미는 문장 만들기로 한거참둘 중에 어느 문장이 꾸미려 들어갈 거니 정했고요. 그 다음 하는 게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반복된 것을 찾을 때 우리가 뭘할수 있냐? 자, 얘가 바뀔 거죠, 이 시가. 그쵸? 이 시가 바뀔 예정인데, 자, 얘가 이 문장의 주어야, 목적어야, 보호야. 그러니까 얘가 바뀌게 될이 후나 get을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런다? 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이거였죠. 그쵸? 그래서 또 뭐, 두 문장 합치면 he likes the girl who is good at playing soccer.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경우를 뭐, 우리가 하나 만들어, 뚝딱뚝딱 만들어 보면. 뭐, 금방 만들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뭐,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타미 그 소녀를 좋아한다. 지금 뭐, 삼각관계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나는 어떤 소녀를 좋아한다? 탐이 좋아하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 문장 만들며 아이가 like 하는데 더 걸을 like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걸또 쓰기 귀찮은데 그릴이라고 했네요. 그릴. 그러면 뭐탐 likes 더 걸. 더 걸이 반복되는데 얘가 이번에는 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꾸미러 들어가니까 야 니가 꾸미러 가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게 선택지가 제일 많죠. 그렇죠? 여기 될수 있는 거 후나 훔이나 대시나 생략이 다 가능하죠. 그렇죠? 뭐 훔으로 할까요? 가장 너 여기 있으면 안돼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두 문장 합치면 이렇게 될 거고 I like the girl whom Tom likes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제일 많고 생략까지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who도 되고 whom도 되는데 뭐까지도 가능하다,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조심해야 될게 뭐였냐? 무서운 문장 하나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렇죠? I like the girl whom Tom likes her. 그러면 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좀비라 그랬죠. 그렇죠? 절대로 좀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 was 여기서는 지금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그렇죠? 뭐 일단 문장 본문에 나올 내용인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었다.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person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person, the person, the person이 선행사가 되고, 그다음에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who, whom, that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모두 가능, 생략도 가능하다. He was the person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하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좀비를 어디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다. 때려잡자. Kenneth respected him the most in the world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뭐 관계대명사 이것도 본문인데요. There were many things. 일단 과거에 많았단 얘기예요. 여러 가지 것도 있었다. 많은 것들은 많은 것인데 누가 해야 할? Kenneth had to do. 저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CJ일치라죠. must가 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had to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여기에 이번에는 선행사가 many things죠. 그렇죠. many things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who나 whom은 안 되고 that이나 which나 또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were many things Kenneth had to do. 그 다음에 이제 many things 안만 길어봤자 they나 there나 them이 되겠죠. 뒤로 두 문장 분리하면 there were many things and Kenneth had to do them.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행사 many things가 many things가 them으로 두 문장 분리했을 때 them으로 되고 them이 되어 있으면 절대 여기에 있으면 좀비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them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렇죠? them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고 부른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파트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되면 된다? 두 문장 분리와 다시 합치기가 잘 되면 돼요. 그 속에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문장 분리했다가 붙였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는 내가 기다려왔던 사람이라고죠. 그는 사람이다. 또 the person이에요. 똑같이 he's the person. 그러면 I have been waiting for가 써있죠. 여기에 요거 좀 새롭긴 하네요. 요거 잠깐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have been waiting for를 선생님이 동사 부분을 요렇게 묶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 묻겠죠. 그러니까 have been waiting이 뭐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데 자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할것 같아요? have been waiting을 보고 오케이 얘부터 먼저 얘기하겠죠. 앞에 있으니까 얘는 뭐이면서 뭐다? 현재 완료이면서 진행형이 그러니까 be 시제를 그냥 뭐라 그러겠어? 진행. 알겠습니까? 이를 시제를 보고,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은 무슨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wait 썼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 느낌을 표현하면, 뭐 이런 느낌. 과거부터 지금까지 웨이트를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웨이트하고 있는 중이다 할때 have been waiting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건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죠? He is the person. 자, 이두 문장 분리해보면 그가 그 사람입니다. He is the person. And I have been waiting for him. 여기에 he라고 했으니까 여기 the person. 그러니까 the person이 들어가는데 뭐로 들어가요? him으로 들어가고 이 him은 무슨 어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목적으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여기에 힘이 있으면 절대로 합쳐졌을 때 힘이 있으면 좀비니까 써 있어서는 글자가 합쳐진 문장에서는 절대로 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우 무서운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럼 교현이 이번에 시험 치러 갈때꼭총 하나 들고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비 나타나면 시험 치다가 바로 쏴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재미없네요 이제 한두 번이지 그치 저 벌써 다섯 번째 했는데 그쵸? 그쵸? 맨날 하죠 그쵸?
근데 맨날 하는데 왜 틀려? 안 틀릴 거예요? 안 틀리면 내가 그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래서 다음 좀 틀린 문장은 해서 좀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뭐 이거 뭐가 틀렸지 이러고 있으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계속 얘기할 겁니다. 좋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봤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으면 다 설명했던 겁니다. 역할. 그러니까 지금 뭐 who나 whom이나 that이나 위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 관계대명사는 이랬으니까 관계대명사는 이란 말은 who나 whom이나 that이나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who, whom, that, which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뭐의 역할과 접속사의 역할과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이거 아까 전에 he is the person and I have been waiting for him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who, whom, that이 뭐의 역할과 and의 역할과 그 다음에 뭐의 역할, him의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과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 여기에 여기였습니다. 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여기에 who, whom, that이, who, whom, that이, and하고 힘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명이 동시에 한다. 그다음 이제 관계대명사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선생님이 맨날 끊어읽기 할때 이렇게 표시하는 덩어리는 선행사의 품사가 뭐예요? 당연히 명사죠. 선행사 명사.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진다는 얘기는 곧 명사란 얘기하고 똑같죠. 명사를 수식은 그럼 지금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는 녀석이 하는 일이 뭔데? 하는 일이 뭔데? 형용사인데라고 이런 겁니다. 형용사가 길어서 뒤로 간 덩어리인데 이때 관계대명사가 절 안에서 그러니까 이 후훈 대시 자 여기서부터 뭐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기입니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무슨 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적격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지금 아까는 힘이었죠. 그렇죠? 아까는 여기에서는 됨이었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또 힘이었죠. 그래서 힘이나 됨이나 전부 다 목적어죠. 목적어 역할을 할 때, 그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할수 있다? 목적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게두 가지 배웠습니다. 주격은 안 되지만 주격 뒤에 뭐가 있을 때, 비동사가 같이 있을 때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x is a singer. Many Asians love him. 그래서 Max는 뭐다? 가수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그를 사랑한다. 그럼 Max는 어떤 가수라고 하면 돼요? 많은 아시아인들이 사랑하는 가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란 말이 가수를 꾸며주는 사랑한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사랑하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만들면 돼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사과를 배우게 되면 사과의 두 번째 문법이 so that이죠. 그렇죠? 첫 번째 부분은 관계대명사. 근데 지금 하게 될 1번 문법인 관계대명사하고 so that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둘다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 이거 한 문장이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인데,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네. 그러면 그건 뭐를 가지고? so that 구문으로 한 문장 만들라는 서술형 문제고요. 뭐,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두번 나왔는데. 하나가 어떤 시가 돼야 돼? 그러면 그건 뭐 써라? 관계대명사를 써서 서술형 문제를 풀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했던 이거. 종류는 who나 whom이나 which나 that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일단 who나 whom이나 which 들어갈 자리에 전부 다 일단 뭐는 다 가능해. that은 다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뭐를 배운 적도 있냐. that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경우하고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는 뭐였어요? 그렇죠.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이 한꺼번에 꾸며봐. 예를 들어서 뭐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보이와 독을 봐라. 이런 거. 보이만 뛰는 것도 아니고 독만 뛰고 있는 게 아니고 둘다 같이 뛰어. 그럴 때는 보이가 뛴다는 뜻으로 후를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할까? 개도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되니까 그때는 뭐를 쓸 수밖에 없다? 댓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죠. 그 다음에 that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경우는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 뭐였더라?
자, 쉽게 정리하면 대시 특별해진 경우라고 했죠. 근데 대, 아니 참 미안 미안. 대시 특별해진 게 아니고 선행사가 특별해진 경우라고 했죠. 근데 선행사가 특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았죠. 뭐가 있었더라? The first man 이런 경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best man 이런 경우였죠. 서수의 꿈을 받거나 최상급의 꿈을 받거나 또 the only man 그렇죠? the same man 자 대세를 선호하는 경우 까먹었군요. 자 학교 선생님이 대세를 써야만 한다고 가르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근데 원래 대세를 써,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는 대세를 쓸 수도 있고 아닌 걸쓸 수도 있는데 실제 영어 원어민들은 근데 학교에서는 대세를 써야만 한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대세를 선호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에 맞추면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뭐 The first man, the best man, 그 다음에 the only man.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베리맨 이런 것도 얘기해 줄수 있을 텐데 더 베리가 무슨 뜻이냐고 했죠. 바로 그란 뜻이었죠. 베리가 매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 더 세임맨 이런 것도 있었죠. SAME 여기까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지금까지의 공통점은 다 더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특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읽기 쉬운 게 선행사가 뭐인 경우 올인 경우 선행사가 올이 형용사도 올 머니 올 마이 머니 이럴 땐 형용사지만 I like all 뭐 이런 식으로 썼다 난다 마음에 들어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명사입니다. 그때는 선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뭐한 그룹이 남았네요. 선행사가 뭐인 경우에 something nothing anything 그렇죠. 무슨 무슨 띵일 경우에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다른 거 말고 그러니까 that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두 문장 중에 하나는 분명히 목적격이었는데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The boys were very nice. 그 남자애들이 어땠다? 매우 착했대죠? I met them at the park. 나는 그들을 공원에서 만났대죠. 그러면 어떤 보이즈가 어땠다라가 됩니까? 내가 공원에서 만났던 보이즈가 were very nice 했다. They were very nice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그러면 이 문장이 꾸미러 간다. 그럼 반복된 거 찾기죠.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더 보이즈랑 아니나 다를까 더 보이즈랑 데이나 데어가 아니고 댐이 반복되고 있죠. 하필이면. 그렇죠. 제목이 뭐였어? 무슨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댐이 사라집니다. 댐이 사라져서 변할 수 있는 형태는 후, 훔, 댓 생략.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가 제일 많죠. 선택지가.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The boy who I met at the park were very nice. 자, 선행사가,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문장 중에서 이 관계대명사 절이 뭐를 꾸미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린다? 주어를 꾸미게 되는 경우에 해석을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동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했을 뿐? 꾸며졌을 뿐 여기에 내가 만났다가 보이지만 내가 만났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났더니 돼야 돼.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역. 자 그리고 주어를 꾸미게 되는 경우에는 꾸미는 말의 시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어디서 끝났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헤이 내가 여기 해석하면 내가 공원에서 만났었다죠. 근데 얘 때문에 내가 공원에서 만났더니 됐으니까 보이즈를 꾸며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말 의미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후, 훔, 댓 생략 모두 가능하다. The boys I met at the park were very nice. They were very nice.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갑자기 뭐처럼 보이냐 이 부분만 딱 보면 정말 이상해. 도 파크 워즈인데 이거 보고 워즈 와야 된다 이런 애들이 있어. 자, 공원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보이즈가 나이스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보이즈가 나이스 했다고 하니까 더 파크 워즈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 문장의 뜻은 they were very nice야. 그러니까 여기는 was가 올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this is the cake. 이게 그 케이크야. I made it for mom. 그렇죠? 그럼 반복된 거 뭐하고 뭐 더 케이크하고 아니다 다를까? 메이크에 메이드의 목적어 자리에 와 있죠. 얘가 사라질 운명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가 얘가 있으면 좀비라고 했습니다. 좀비에 대한 얘기 더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이 어떤 케이크다. 내가 엄마를 위해 만들었던 케이크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할 수 있다. 단,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다. 뭔 얘기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 두 문장이 지금 한 문장 되는 과정이 없네요. 두 문장, 한 문장. 자, 이두 문장.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는,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수업한 학생들은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쉽게 하는 방법은 정확한 해석을 우리말로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차근차근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이 그 집이다. 그는 그 집에서 산다. 한 문장으로 만들면. 아니, 우리말로 이것이 그가 사는 그 집이다. 집이다. 이렇게 그란 말을 안 넣는 게 자연스럽죠. 이렇게요. 그럼 이거 각각 문장 쓰면 This is the house고요. 그 다음에 He lives in the house. The house 반복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문장, 한 문장 되는 과정. 자, 네가 꾸미러 간대.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줘. 더 이상 대문자 안 하겠네. 이렇게 할 거야.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니까 너도 없어져라. 그럼 반복된 거 찾기 뭐랑 뭐 예, 그렇죠. 선행사가 더 하우스니까 원칙을 얘기하면 위치 있습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두 문장 합치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위치를 대수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생략도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다시 원래 문장으로 되돌아가서. 자, 이 문장을 끊어있게 뒷문장을 끊어있게 하면 여기서 끊기죠. 선생님, 자꾸 여기서 끊는 이유가 이거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자, 이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끊어있게 할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in하고 the house는 뭐해 있는 걸 좋아한다? 사실은 붙어 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초희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가 누굴 따라간다? 얘를 따라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문장도 가능하다.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배웠는데. 그렇죠? 이게 where로 바꿨을 때그 where를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관계 부사라고 불렀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 이렇게 in which일 때, 자, 우리가 that에 관계되면서 that에 대해서 얘기할 때 that을 써야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that, 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쭉 우리가 배웠던 걸 되살려 보면, 그래? 그러면 뭐 who 써야 될지, whom 써야 될지, which 써야 될지 고민되면 귀찮은데 그냥 뭐 무조건 that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맞는 얘기였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 했느냐?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을 때쓸 수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도 했냐?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생략해봐. This is the house in he lives.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치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어였는데 그 전치사가 따라왔어. 얘가 눈치 없이.
됐습니까? 그러면 저 꼬맹이가 따라왔으니까, 저 애기가 따라왔으니까 보호자 사라지면 돼, 안 돼? 그렇죠. 보호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가 그냥 저그 집에 잘 있으면 상관없는데. 집에 있어, 애가 집에 갔어. 그럼 이제 엄마는 카페에 놀러 가도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애가 눈치 없이 따라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엄마는 놀러 못 간단 말이에요. 재미없나요? 됐습니까?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생략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This is the house. 여기에 이제 in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 설명이 부족한데 which도 되고 뭐도 된다, that도 된다, 그리고 뭐도 된다, 생략도 된다. 그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선택지가 네 가지죠. Who, whom, that, 생략 다 되죠. 근데 얘가 눈치 없이 따라왔으면 그때는 이제 선택지가 얘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됐습니까? 자, 한 가지 지금 요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해보면. 하필이면 토크를 쓰는 이유를 눈치챌 수도 있을 텐데요. 됐습니까? 자, 그 사람이, 뭐, 그가 그 남자예요.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두 문장 합치면, 그가 어떤 person이다? 나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다.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하고 뭐하고 더 person하고, 하필이면 목적격인 him하고 반복됐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뭐 하러 가자? 네가 꾸미러 가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뭐로 바뀌겠어? 꿈으로 바뀌겠죠. 그쵸? 얘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지 혼자 갔어. 그쵸? 이거 두 문장 합치면, 여기에 이제 가능한 게,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걸 모두 곳을 고르세요. 이제 뭐, 다른 표시는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he is the person에 어울리는 문장 구호, 마침표 하고요. 그럼 이 자리에는, he is the person whom I talked to도 되고, Who I talked to도 되고, that I talked to도 되고, 생략도 돼서, he is the person I talked to가 다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아까도 봤듯이 얘 2가 얘를 이렇게 따라왔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Who도 안 돼요.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와야죠. 주격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2가 여기 오면 이때는 얘밖에 안. He is the person to whom I talked. 됐습니까? 그 설명을 여기에 이렇게 해놨던 거고요. 우리가 수업할 때 했었는데 다 까먹었죠. 됐습니까? 안 까먹었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관로 안에 잘 맞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것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자, 이과 사과의 특징은 몇 문장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문법을 배우고 있다. 근데 소대꾸문은 우리가 좀 얘기할 게좀 많죠. 왜냐하면 so that 꾸민이 표현하는 것은 that 앞부분이 뭐고, 원인. 그렇죠? that 앞부분이 원인이고 that 뒷부분이 결과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배운 것도 있죠. 너무. 그렇죠? 자, 이러면 너무는 느낌이 이러니까 to do의 동작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충분히 뭐 해서, 충분히 뭐한게 원인이어서 enough to do는 뒤에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 이것까지 배웠죠, 우리가. 그러니까 so that 구문은 이어지는 문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so that 구문 배우기 전에 원인과 결과는 because라든지 so를 써서 붙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총 because 쓰는 경우, so를 그래서란 뜻으로 쓰는 경우, 그다음에 so that 구문을 쓰는 경우, to를 쓰는 경우, enough to do를 쓰는 경우. 총몇 가지 문장이 가능하나? 다섯 가지 문장. 하지만 뭐 원래는 투투를 쓰면 enough to도 안 되고 enough to도가 되면 투투는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가지죠. 네 가지. 똑같은 표현. 하필이면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 게몇 개네? 네 개네. 선택지 몇 개네? 5개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하나 보여주고 이것과 같은 뜻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유형이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장을 보여줘놓고 이것과 같은 뜻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말 그대로 한글을 쭉 써놓고 장문화라는 거 나올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that 뒤에, that 뒤에 뭐가 오는 걸 좋아합니까? that 뒤에. 그래서 누가다 오는 걸 좋아하죠. 결국은 이게 두 문장이 한 문장 됐으니까 주어 동사가 몇번 나와? 네. 이제 선생님이 이어서 무슨 얘기 할지 알지 않나요?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니까 뭐 조심해야 된다? 시제 일치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앞에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관계대명사도 시제 일치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본문에 나오는 거, He was so happy. 그가 어땠다? So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란 뜻과 매우란 뜻인데, 여기서는 매우죠. 매우 행복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란 뜻에 so를 쏟으려니까 He was so happy, so 이상해. 그래서 그래서란 뜻에 원래 so인데 대신 뭘쓴 거다? That he jumped for joy. 됐습니까? 그래서 행복했던 게 뭐가 돼서? 원인에서 그는 뭐 했다? 펄쩍펄쩍 뛰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던 얘기고. 이거는 뭐, because를 쓰면, because he was very happy, 쉼표, he jumped for joy. so를 쓰면, he was very happy, 쉼표, so he jumped for joy. 그쵸? 그 다음에 enough to do는 쓰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억지로 하면, he was enough to jump for joy. 자, 여기하고, 얘하고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에 to jump for joy 앞에 for him 쓸 필요가 없죠. for him을 보고 뭘 하면서 배웠더라, 우리가. 라고 배웠죠. 다른 사람이면 for 누구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뭐, 문법이 쭉쭉쭉쭉 연결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2라는 학년은 어려운 문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그 문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도 알아둬야 할 시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e wondered so, at night so often이죠. 자, wonder 하고, 선생님이 wonder, w-a-n-d-e-r 하고, 뭐하고 조심하라 그랬더라? w-o-n-d-e-r 하고, 조심하라 그랬죠. 얘는 돌아다니다고, 얘는 궁금해하다. 라 했습니다. 스펠링 조심하시고요. 이걸 o 바꿔놓으면 완전히 이상한 뜻이에요.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하니까 WANDERED 해야죠. 어쨌든 뭐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녔다. 그래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누군가 그를 돌봐줘야만,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었다. 자, wondered 할때 무슨 시제로 돌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돌봐줘야 했던 것도 그렇죠. must 못 쓰죠. 그래서 이거 시제일치 조심하라 했죠. 그렇습니까? 시제일치도 조심하시고요. 뭐 대시 그래서란 뜻이다. Hey, because he wandered off at night very often. 쉼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He wandered off at night very often. 쉼표, 아니 쉼표 써. 뭐 이런 것도 쭉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이건 뭐 enough to do나 to do 쓰기, to to 쓰기 좀 어색하긴 하고요. 뭐 충분히 자주 돌아다녔다.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다양한 다른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의미의 형태, so 뒤에 형용사 부사가 와서 so의 뜻이 그래서, 그래서다, 매우다, 배우다. 매우란 뜻이다.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so 말고 다른 걸 넣어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오케이. 대시 그래서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뭐 한다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그래서 that을 기준으로 that 앞이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that 뒤가 돌아온다. 이것들. 오케이. 그래서 데디아의 내용이 결과를 했습니다. 엔젤라 was so tired. 무슨 시제 엔젤라가 매우 피곤했답니까? 과거 시제에 매우 피곤했다. 피곤했다. 대시의 뜻이 뭐라고? 그래서 엔젤라 went home early. 어디? 그래서 무슨 시제에 집에 일찍 갔다? 과거 시제에 일찍 집에 갔다. 갔다. 시제 일치. 뭐 근데 뭐 was so tired that she goes. 이건 안 되겠다. 그건 안 돼요. 팩트니까. 어쨌든 시제를 일치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더 홀스가 언제 매우 빨리 달렸다? 과거에 매우 빨리 달렸다.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겠다? 더 홀스 대신 왔죠. 더 홀스 could win the race. could, can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합에서 우승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이 문장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배운 그걸로 바꾸기가 적절하네요.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가볼까요? The horse ran fast enough to could win the race. to 뒤에 조동사 오는 건난 처음 봅니다. To win the race.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갔다고? The The horse horse ran ran fast fast enough enough to to win win the the race. race. 됐습니까? to 부정사를 쓰면 좋은 점은 뭐냐? 시제 생각 안 해도 돼요. 사실은 to 부정사도 시제가 있는데, 그럼 중3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까? 네, 별로 안 남았어요. 됐습니까? to 부정사나 동명사도 시제가 있다라는 건좀 이따 배울 거예요, 뭐. 됐습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the horse ran fast enough to win the race. to 뒤엔 누가 와야지? to can go 이런 거 없습니다. to can go를 굳이 표현하고 싶다면 그 방법은 중3 때 배웁니다. to can go는 to be able to go 이렇게 표현하겠죠. to will go 해야 될 상황이면 뭐 쓰겠어? going to go 쓰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방 접종 한번 맞았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부족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 풀어볼 문제에 나와요. 됐습니까? 이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So that, 아, 참, 아, 그거 빠뜨렸죠. So that 주어 동사 넘어가기 전에 그거 빠뜨렸죠.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이제 이런 단어는 슬슬 연습하자. Hey, it was a very hot day. I was exhausted. Exhausted는 tired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맞습니까? Okay, 그래서 it was a very hot day. 어떤 날이었다? 매우 더운 날이었다. 나는 지쳤다. 뭐 이거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아, 그래요? 예방접종 철저하게 받으시는군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면은 이제 뭐그 사람들 독감 안 걸리려고 매년마다 독감 주사 맞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쓰면 이제 뭐 2년에 한 번씩 독감 맞아도 되는 거죠. 안 쓰고 눈으로 자꾸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방 독감 맞아야 되는 거고요. 자, 결국은 이제 앞에 게 원인이죠. 더운 날이었고요. 난 지쳤어요. 왜 하필이면 이걸 했느냐? 이거 두 문장을 so that 구문으로 합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두 문장은 so that 구문으로 합칠 수가 없죠. 자, 이두 문장은 so that 구문으로 합칠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so that 구문으로 못 합치죠? 그렇죠. 바로 얘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도 so that 구문으로 나는 합치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합쳐. It was such a hot day. 기억나십니까? That I was exhausted. 이렇게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1 예방접종. So that만 있는 게 아니다. 뭐도 있다. Such that도 있다. 똑같은 얘기할 때 쓰는데 단 원인 속에 뭐가 들어있을 때 명사가 들어있을 땐 so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so하고 똑같은 뜻이면서 명사가 있을 때쓸수 있는 써야 아, 쓸수 있는 그래 쓸수 있는 such를 쓴단 말입니다. 이것도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대세 뜻이 뭐다? 그래서 난 지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뭐 우리가 뭐 베리하고 뭐 베리하고 소하고 서치하고 설명했던 국어의 연장선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억이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요. So that 주어 뭐야? 이건 뭐야 갑자기? So that 주어 동사는 so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죠? 누가 뭐 한다 앞에 so that이 있으면 누가 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고 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누가 뭐뭐 하려고라는 뜻으로 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 하려는 의도로 뭐 했다.
이거 또 나오네. 또 고쳤어야 되는 거. 데디아의 내용이 뭘 나타낸다? 의도를 나타낸다. 목적을 나타낸다 해도 되는데요. 저 목적어하고 니들이 하도 헷갈려서. 그래서 목적어라면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목적어가 아니고 명사의 역할이 아니고, 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 그렇죠. 그래서 뭐다? 부사적인 부사절이라는 얘기지. 부사절. So that 주어 동사는 부사절이다. 왜 그랬니?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so that은 in order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이거 뭐하고 자꾸 비슷해지는데 자꾸? in order that이라네. 그래서 뭔가 좀 이따가 그 얘기 하겠죠. 좀 이따 그 얘기를 할 거야. 니네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네. 네.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는? 나는. 왜,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란 말, 절이니까, 주어 동사 일부를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물을, 뭐 한다? 마신다. 나이가 드링크 한다? 뭘 드링크 하는데? 뭐하라를, 왜? So that I stay healthy. 됐습니까? 내가 stay healthy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you drink a lot of water죠? 됐습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여기에 드링크 하는 사람하고 스테이 헬시 하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나? 나 이거 안 쓰고 싶은데. 그럼 그냥 지우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왜? 여기 뒤에는 that은 주어 동사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솔이는 고기를 좋아하고 that은 주어 동사를 좋아하고. 그렇죠. 초이는 골고루 잘 먹고. 그렇죠. 회도 잘 먹습니까? 생선구이는 어때요? 싫습니다. 이러고 그렇죠. 생선구이도 잘 먹어요? 골고루 잘 먹어야지. 다빈이는 어때? 골고루 잘 먹나요? 네. 규현이. 회 빼고 생선 잘 먹습니다. 회는 무슨 맛을 먹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20살 되면 알게 됩니다. 나도 그랬거든. 됐습니까? 자, 이제 뭔 얘기 하려는지 알죠? 그렇죠? 자, 얘하고 똑같은 표현. So that I stay healthy하고 똑같은 표현. 여러분들 이미 배운 to stay healthy 하고 똑같고, to stay healthy는 뭐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to 앞에 유일하게 뭘쓸수 있는 to 또는 so as in order to stay healthy, so as to stay healthy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용법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선생님 너무 이상하게 썼나요? 위에 있는 스펠링이니까 알겠죠? In order to stay healthy, so as to stay healthy. 투 부정사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의도를 나타내는 투 부정사의 부사정법하고 문법이 이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내가 뭐 앞으로 해야 될거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부담을 가지는 것 같네? 예방접종이랍시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네? 그냥 할까요? 그냥 갑자기 코로나 걸리게 놔둘까요?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 예.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할 거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얘기 나오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슬슬. 그래서 so that 주어 동사, 이게 can't가 아니고 can이에요. 그러니까 that 뒤에 행동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못 한다는 얘기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너무 뭐한 거야? 충분히 뭐한 거야? 충분히 뭐한 거야? 그래서 enough to do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예는 Tommy is so smart. Tommy가 매우 똑똑합니다. That이 뭔 뜻이라고? 그래서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그래서 똑똑한 애하고 can solve 하는 애하고 같은 애죠. 그렇죠. So smart한 애고 can solve 하는 사람 같죠? 그럼 for him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Tommy is smart enough to solve the math problem.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뭐그 다음에 이제 can't를 보이고 주고 있죠. 못한다는 얘기니까 너무 뭐해. 뭐뭐 하기에는.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take a walk with my dog. 나는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나는 개화할 때 I was too tired. 난뭐 했다? 너무 피곤했다. 뭐 하기에는 to take a walk with my dog 하기에는 그래서 to take a walk with my dog 했다 못했다 됐습니까? 여기에 not 있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얘가 얘기하죠.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내 안에 not 있다 얘기는 나중에 내가 어디 어떤 문법을 할때 써먹으려고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not 있다 몇번 만드는데 few little
할때내 안에 나 있다는 얘기 했죠? without 내 안에 나 있다 했죠? unless 그렇죠? unless 내 안에 나 있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o도 to가 또한 역시란 뜻 말고요. 너무란 뜻이 내 안에 나 들어있다. 나중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걸할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뭐 네버는 말할 필요 없죠. 네버는 not보다 더 강하죠. 뭐 어쨌든 내 안에 나 있다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통해서 팝 퀴즈 두 가지 풀어보도록 합니다. 팝 퀴즈 풀었는 거 분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영어는 중학교 때좀 빡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은 아니니까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건 한데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영어를 중학교 때 끝내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어떤 대학 진행할 때 다른 과목을 중학교 때 끝낸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수학은 여러분들이 고등과정까지 끝내기가 힘들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하지만 영어는 중학교 때 고등과정 수준까지 사실은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결국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목표는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나 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국어나 수학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어가 어렵다고 막 이럽니다. 국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국어를 고등학교 때 잘하기 위한 방법은 똑부러지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해주기가 힘들어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뭐 어떤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꾸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휘력 같은 거 있죠. 속담이라든지 사자성어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국어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도 잘 모르고 속담도 잘 모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 평상시에 뭐 사용설명,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 사용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건지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얘기해보면 걔가 내용 파악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 이게 잘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읽으면 이게 뭔 소리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측정하기도 힘들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학원 같은 데서 잘 하기가 힘든 거고 학교 선생님도 하기 힘들고 부모님은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시간 잘 없고 내버려 뒀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서 큰일 났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습관을 국어는 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과목 시간 줄이고 수학을 늘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영어예요. 됐습니까? 영어는 그럼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건 뭐냐면 사실은 문법을 이해하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알겠습니까? 뭐 단어 외우는 거, 저 요즘 뭐 위에 언니나 형이나 뭐 있는 사람들 여기 다 마지들이네. 얘 빼고. 왜냐면 언니가 있어서 알 건데 니네 언니 뭐야 전번에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루에 몇 단어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납니까? 50단어씩 외워야 된다 그래요. 50단어씩. 근데 50단어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와 너무 많다 그러죠. 근데 이게 그 단어 외우는 건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단어 외우는 눈사람하고 만드는 거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막 초등학교 막 애들 3학년 막 이런 날때 니들 내일까지 해피, 새드, 타이어드 이거 외워와 이러면 아 힘들어 선생님 어려워요 막 이릅니다. 지금도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쵸? 뭐 눈사람 만들 겨울에 눈 와서 눈사람 만들려고 이제 나갔어. 우리 저쪽에 있는 애들 보니까 벌써 막 눈사람 막 이따시만하게 막 만들었어. 걔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요만하게 뭉칩니다. 그렇죠? 뭉쳐가지고 한 바퀴 굴려봤자 뭐 붙는 이게 표면적이라는 거 알죠? 그렇죠? 요만할 땐 표면적이 작으니까 한 바퀴 굴려봐야 달라붙는 눈의 양은 적어. 그렇죠? 근데 눈사람을 굴려보면 눈사람이 커지는 속도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커지냐면 이렇게 커져요. 눈사람 굴려보면. 왜냐면 굴리면 굴릴수록 표면적이 늘어나잖아. 그럼 아까 한 바퀴 굴렸을 때 달라붙는 눈의 양하고 좀 얘가 덩치가 커졌을 때, 한 바퀴 굴렸을 때 달라붙는 눈의 양이 달라진단 말이야. 단어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다? 파생어라는 거 있죠, 파생어. 그렇죠? 파생어를 알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비슷하게 생긴 것을 봤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아는 단어가,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50단어씩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 제일 많이 걸린, 그러니까 뭐 요점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문법 정리하는 거다. 근데 그거 중학교 때 끝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지금 빡세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대학 진학할 때 다른 과목, 특히 수학이나 국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때 지금 끝내놓으면 영어가 좋다라는 거. 두 번째 이유,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고 싶어. 취업을 하고 싶어서 시험을 치면 필수 과목, 특히 국가에서 뭐, 그 여러분들 공사, 뭐 인천, 뭐 공항 공사 이런 데가 최고의, 뭐 한국 조폐 공사 이런 데가 최고의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데, 그런데 가려면 나라에서 치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꼭 빠지지 않고 치는 과목이 뭐냐? 한국사,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이건 꼭 친단 말이야. 수학은 칠 수도 있고 안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게 여러분들 다양한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할지 모르잖아. 중학생이 야, 너뭐될 거야? 저는 뭐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애초 중학교 2학년생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 선택지 중에서 영어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틀림없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빡세게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관로 안에 알바생 모두 골라라. I'll give you some tips. 내가 뭐할 거랍니까? 너한테 팁을 줄 거래죠. 충고를 해줄 거란 말이죠. 충고는 충고, 팁은 팁인데 어떤 팁이냐? 네가 뭐할수 있는 you can use the device. 네가 뭐할수 있는 장치를 사용할 수수 있는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which, which who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use 이거는 문장이 틀렸어요. 예, 치우세요. I give you some tips which you can use. 이렇게 됩니다. 왜 지우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왜 지우라고 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이 문장, 자, 관계대명사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라 했어요? 해석. 뭐, 그것도 맞고, 또. 해석만으로. 내가 얘기했죠. 이거 하라고, 이거. 네? 두 문장 분리하라 그랬죠. 두 문장 분리하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I give you some tips 더하기 some tips가 is인가요? You can use it. 그렇죠. 자, 더 디바이스 있을 자리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댐이 분명히 유즈에 무슨 어로 들어갔어? 목적어로 들어가죠. 근데 디바이스가 이게 도대체 뭐 하라고 해요? 이 디바이스를 굳이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you can use to operate 뭐 이런 단어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to operate the device. operate 작동시키다. 뭐 하기 위한 그 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줄게. 너 디바이스를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어요. 네가 뭐 할, 응용할 수 있는 팁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고요. 왜 여태까지 내가 발견 못했나? 했었나? They are the students. 그들은 뭐다? 학생들이다.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Mr. Lee가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 일단 위치는 안 되고 대신 되죠. 그러면 생략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럼 생략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세요. They are the students. 자, 그렇죠. 내가 생략할 수 있음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겠다고 생각한대요? 통념분리죠. 그리고 얘가 뭐로써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렇죠. 얘가 뭐로써 들어갑니까? 목적어로서. 그러니까 데이입니까? 데어입니까? 댐입니까? 이 생각 가운데 데이로 들어가요? 데어로 들어가요? 댐으로 들어가요? 댐으로 들어가죠. 두 문장 분리하면 They are the students 더하기 Mr. Lee teaches them English. 이거 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사라진 이 좀비라 했죠. 사라진 댐이 여기에 무슨 격으로 들어간 거다? 목적격으로. 자, 선행사가 사람이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that 대신 쓸수 있는 거 that
후쿰 생략. 저 선행사가 some 깁슨의 그래서 which 대신 쓸수 있는 건 which, that, 생략. 그러니까 he had the guitar. 그는 기타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기타는 기타인데 어떤 기타냐? His uncle bought for him 했던 기타. 삼촌이 그를 위해서 사줬던 기타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더 기타 보고 될수 있는 건 which 또는 that. whom은 안 된다. whom이 안 되는 이유는 얘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생략됩니까? 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보면 되죠. 생략할 수 있는 이유. He had the guitar. 정확히 for him. 그렇죠. bought의 목적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it이 있으면 좀비고 없으니까 다행이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간단한 팝 퀴즈 풀어봤고요. 오케이. 자, 이 교재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런 거 한번 풀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한번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문장을 애들한테 알려주면 좋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또 생각하고 싶을까요? 이게 어딘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어딘가 또 나오겠죠. 서술형 문제 보면 너는 눈치 못 챘나 모르는데 서술형 문제 보면 이런 데서 나왔던 게 서술형 문제 나옵니다. 안 그렇던가요? 오케이. 그렇고요. 아, 너무 청기누설 해버렸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넣어라. I searched the internet. So, 뭐. I did history homework.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뭔 얘기 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누가 뭐 했답니까? searched 했대죠. searched what? the 인터넷을.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가 하나 완결됐어요.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고 I did my history homework. 일단 I did my history homework 해석해 봅시다. 내가 숙제를 했다죠. 그럼 여기에 뭐가 왔어? 내가 역사 숙제를 했다라는 말 앞에 뭘 써가지고 여기에 이 뜻이 뭐로 바뀌면 적당하겠어요? 내가 역사 숙제를 하기 위하여 그것을 검색했다. 그러니까 I did the internet homework.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한 거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 좀 이따 할 거고, 이거를 좀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했죠. 됐습니까? 생각해 두시고요. 아까 생각해 두라고 그러고 안 읽는 거 없나? 됐습니다. 단호하네요. 그다음에 It is so hot. 약간 뻔하네요, 이번엔. I can't focus on studying. 오케이, 일단 It is so hot. 어떻다? 그렇죠, 매우 덥다. I can't focus on studying. 나는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없었다. 그렇죠. 시제를 잘 맞춰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그거죠? 가볼까요? It It is so hot that I can't focus on studying인 거죠. 그래서 이 that은 무슨 뜻이다? 그래서 그래서 뒤에 뭐가 왔다? 결과. 결과 언제 더워서? 현재 더워서 언제 집중 못하겠다? 현재 집중 못하겠다. 나, 됐습니까? 언제 검색했다? 위에 문장 언제 검색했다? 과거에 언제 숙제하려고? 아, 검색하고 숙제하려고. 그쵸. 시제 조심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가봅시다. 뭐, 이거는 뭐, 집중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죠.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건데, 이 여러 가지 가설표가 있는데, 그걸로 합시다. 집중 못한다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더운 거야? 부정적으로 더운 거야? 부정적으로 더운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쵸? it하고 i하고 같아 보이는 모양이죠? 아니요, 그쵸? 이걸 왜 확인했는지. 됐습니까? 왜 확인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확인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위에 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 searched the internet so that I did my history homework. 간단 버전 I I searched the internet. searched 그렇죠. 뭐? my history history homework. homework. to 뒤에 동사원형 아니에요? 됐습니까? to do my
history homework. 나의 역사 숙제를 하기 위하여란 뜻이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I searched the internet to do my history homework. 뭐야? To do 앞에 in order to so as to 쓸수 있고 so that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고 그랬더라. In order that. So that 대신에 in order that I searched the internet. In order that I did my history homework. In order that I did 되고 In order to do my history homework도 되고 so as to do my history homework도 되고 그냥 to do my history homework도 되고 아이고 맞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합시다. 넌좀 밑으로 내려와. 핑.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it too hot for me. 그렇죠. For me. Focus on studying. 그러니까 to focus on studying. It is too hot. 너무 더워요. 누구로서 뭐 하기에? For me로서 to focus on studying 하기에. 내가 집중하기에는. I am hot이야. 날씨가 더운 거야. I am hot이 아닌 거죠. 내가 덥다가 아니고 날씨가 더운 거죠. 그래서 of me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It is too hot for me to focus on stud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뜻이 되도록 해보래요. 하필이면 can't drive네요. 됐습니까? You are so young. 너는 어떻다? 매우 어리다. 네. 그래서 you can't drive a car. 너는 운전할 수가 없다. 언제 어려서? 언제 운전 못한다? 있습니까? 여기 couldn't 같은 거 틀렸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란 얘기인 거죠. 하필이면 어려서 못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 too young to drive a ca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한 가지 확인할 건 어린 사람하고 운전 못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뭘쓸 필요가 없다. For you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세 개를 열어놓겠네요. 오케이. 혹시 그 동영상으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따로 수업할 할 아니요, 거니까. 나 뭐지? 이 반응은? 알겠습니다. 뭐 너무 수고할 것까지 있나?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면대면으로 수업하기 싫다. 니 꼴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벌써 삐졌고요. 오케이. 알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쵸. 완전 벌떡삐죠, 벌떡삐. 그니까? 유명합니다, 우리 집에서. 벌떡삐로. 맞습니까? 야야, 셋이서 막 수근거립니다. 저 이렇게 있으면. 쟤또왜 저래? 몰라, 몰라. 그니까 벌떡삐. 규현이 어때? 벌떡삐 아니야, 너 혹시? 아니죠, 그쵸. 오케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여러분도 아직 시작 안 했죠? 이 대학, 여러분 학교는. 아니, 이제 저거 했잖아. 문법? 문법은 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만 뭐 보면서 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뭐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이 이거의 제목인데 뭐 양말은 양말인데 어떤 양말?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 어떤 씨가 길어 짧아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죠? 그래서 socks for grandpa. socks for grandpa. 그니까 뭐 이게 할아버지를 위해서 뭐, 뭐 양말 떠줬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니까 자 보겠습니다. 케네스 신조쿠사 뭐 일본계 미국인이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신호주카네요, 그렇죠? 신호주카. 일본계 미국인이 모여 있다. 3대에 걸친 행복한 대관. 됐습니까? 자 이거 무슨 시제 해야 되죠?
과거시제. 그렇죠. 과거시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 뭐, 일단 3대를 뭐라고 표현할지, 뭐, G로 시작하는 뭐 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치사 뭐를 써야 돼요, 여기. 뭐, T로 시작하는 거 앞에 있고, T, G하고 여기 전치사 뭘 써야 되는데, 이 전치사 뭘 써야 될지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대가족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뭐, B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케네스가 과거에 대한 쓰니까, 케네스의 신노조과 브루아.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사 in a big family. big happy family 했네요. 그쵸? in a big family of three generat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목했던 부분, 시제 선택. 일단, 잘하다라는 표현. grow up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고요. 시제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전치사 두 가지, in하고 of를 조심하자. 그러니까, family of three generatio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대에 걸친 가족, family of three generations. 그러니까, 오케이. 뭐, 이 말은,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나. 이렇게 같이 살았다는 얘기인 거죠. 3대에 걸친이란 말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 중한분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내용은 안 합니다. 어쨌든, 할아버지는 같이 살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케이. Grew up in a big family of three generations. 이렇게 표현했고요. 뭐, generation이라는 새로운 단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할아버지와 매우 가깝게 지냈다. 자, 이거 뭐 2학년 올라오자마자 봤던 그거죠? 됐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할아버지랑 지금 친해요? 안 친해요? 지금 친하죠? 그쵸? 친했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어렸다는 시제가 뭐라 해야 돼요, 이건? 그쵸. 이 과거 시제. 그가 어렸다라는 표현을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 앞에다가 근데 S로 시작하는 뭘 쓰면 이런 느낌으로 바뀌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죠? 과오롱에 대한 대답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always 같은 빈도 부사의 위치는 뭐 들어갈 위치더라? 그렇죠. not 들어갈 위치죠. 조비디 일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할아버지랑 매우 뭐 he 이런 말, 그는 이란 말 넣어야 되겠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언제나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가깝게 지낸다 이런 표현은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요. 이 C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품사가 뭐로서 쓴 거죠? 동사로입니까? 형용사로입니까? 형용사라고죠. 그렇죠. 얘 동사로 쓰면 할아버지를 닫았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시제인데 거기에 비동사가 섞여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거기에 빈도부사 들어가고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he was little. 됐습니까? since he was little. 그가 쭉 가깝게 지내왔어. 일단 he가 나오죠. he has always been close to his grandfather.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주목했던 부분, 여기와 이 녀석의 시제. since he was little. 그 다음에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이 표현.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시제는 현재 완료인데, always는 he hasn't been 할 테니까, he hasn't been 할 테니까, not 들어갈 위치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비동사 있어야 되는 이유는 close가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어주는 것 같다. 누구누구랑 친하게 지내는 close to다. 전사 to도 있어야 된다. 뭐, 말할 게좀 많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지나간 문법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문장. since he was little.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책에서 조심해야 돼. 이 본문에서 조심해야 될게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자, 케네스 신호주가 남자죠. 그쵸? 그쵸? 할아버지도? 남자도? 그쵸? 그러니까 he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he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쉽습니다. 이 he는 당연히 케네스 신호주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군지 그걸 보고 지칭 찾기라 합니다. 지칭 찾기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전체 글을 파악할 때, 이 대명사가 누구 대신 온 건지 꼭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Since Kenneth was little, Kenneth has always been very close. 동사가 무척 길어졌습니다. 동사가 무척 길어진 이유가 첫 번째는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최소한 두 개가 필요했죠. 거기다 빈도부사까지 넣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형용사를 동사 만들어줘야 되니까 비동사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클로즈는 누구누구와 친하다 할 때는 전치사도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동사 동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이런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현재 완료 시제 쓸줄 아니? 빈도부사 위치 생각할 줄 아니? 클로즈라는 형용사가 있을 때 비동사 써야 되는 거 아니? 누구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될때 클로즈 투라는 전치사 써야 되는 거 아니? 됐습니까? 네. 체할 것 같나요? 체했습니까? 네, 그렇죠. 한 번만에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곱 번 하면 못할 건 없겠죠. 자, 시제 조심해야 되는 문장 살펴봤고요. 다음 문장. 그는 케네스의 첫 번째 친구이자 믿음직한 운전사였고 또 요리사이기도 했다. 여기에 그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렇죠? 여기에 he는 누구? 할아버지죠. 그랜파 되시 왔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번에 선택할 시제는 조금 뭐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 무슨 시제를 선택하는 게 맞긴 한데 현재 시제 선택하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 썼냐면 그렇죠. He was Kath's first friend, 쉼표. His T로 시작하는 단어죠. Trusty driver. 이제 and 필요하죠. And his 그렇죠. 쿠커 아니란 얘기 하겠죠. 아내도 알죠. 그래서 Kenneth's grandfather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l. Trusty는 뭐 reliable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트러스트로부터 왔습니다. 트러스트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동사죠. 믿다, 신뢰하다죠. 그러니까 트러스티. 뭐이 단어 조심하시고요. 시제는 뭐 과거를 썼습니다. 근데 is를 쓰는 게 내가 볼 때는 맞아 보입니다. 오케이. 그런 문장.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케네스에게 어떤 존재,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케네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케네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친구 역할도 하고, 뭐, 케네스가 아직 어리니까 운전 못하니까 어디 가야 되면, 내가 차 태워줄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빠 어디 나가셔서, 뭐 일을 나가셔서 안 계실 때, 뭐, 음식도 해주시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을 알수 있으니까 그만큼 어떤 존재란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친구가 소중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역할인 거죠. 드라이버라든지 쿡의 역할은 부모님이 할 역할까지 하셨다. 친구이자 부모님이 할 역할도 해주셨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다음 문장. 그는 동안 그에게 가르쳐줬는데 무엇을? 자, 이 문장에서 일단 시제는 뭘 선택해야 되고, 과거 시제를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하니까. 이 가르쳐 주다라는 녀석이 사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teach AB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올소의 위치는 그 녀석의 위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올소나 just, already 같은 애들 있죠? 그렇죠? 걔들 가만 보면 걔랑 위치가 똑같아요. 그렇죠? also, already, just 누구의 위치? not 위치입니다. 됐습니까? 빈도부사라니까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요. 이걸 to를 쓰면 to는 끝에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to를 안 쓰고 also를 쓰면 not이 들어갈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훈이 뭐죠? lesson 셀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건 man인지 what인지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생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인생이 L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L로 시작하는 무슨 소리죠? 별로 뛰어내려. 소화기 들고 앞에 갈 테니까 여기 나 따라오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 집중하기 바랍니다. 시제 과거입니다. 그래서 he, he also told him 됐습니까?
좋습니까? 그 다음에 매니에요, 뭐치에요? Many life life lessons. lessons. 됐습니까? Okay. He also taught him. 그러니까 he는 grandpa, him은 Kenneth. 지칭찾기.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케네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인생의 교훈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계속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얘를 뒤로 보내고 싶으면 먼 힘. To him이죠. He also taught many life lessons to him. 여기에 to가 온다는 건 규현이 전문입니다. 잘 알더라고. 그렇죠? 근데 for가 오는 경우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자 이과의 주요문법이죠. 됐습니까? 그는 사 펄스인데 펄스는 펄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나봤던 시제는 전체적으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에 존경한다라는 녀석의 형태도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he was the person. 지금부터 꾸밀래요. Who Kenneth respected 가장 많이 the most 어디서? In the world. 그렇습니까?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뭐 후에 대한 얘기 후도 되고 뭐 that도 되고 그다음에 whom 되는지 봤는데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뒤에 뭐랑 뭐가 나온다 그다음에 여기에 절대로 좀비 나오면 때려 잡아라 아 who Kenneth respected him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 분명히 나와요 됐습니까 뭐 하나라도 나옵니다 좀비 넣어놓고 만약 틀리면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했으면 그 문제는 필수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뭐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봤던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요거 라이프 레슨 막 알려주고 그렇죠? 뭐 친구도 하고 막 차도 태워주시고 뭐 배고플 때뭐 먹을 것도 해주시고 약간 존경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칸토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글이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구어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구조적 능력 중에 필요한 게, 아, 여기까지 한 덩어리다, 이런 거 찾는 거.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한 덩어리다. 케네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케네스와 할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grew up, 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시제 선택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대가족에서 할 때, in a big happy family, 3대에 걸친 family of three generations. 이렇게 있고, generation이라는 어휘 잘 알아두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시제가 중요하다 했죠. 맞습니다. Since he was little, 얘는 과거 시제입니다. 제발 여기도 현재 완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척 길어졌다 했죠.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맞습니다. 뭐 노래 가사 외우듯이.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he가 누구를 가르키는지가 아니고 가리키는지 포인트 teach가 아니고 his grandfather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ck driver, and his school 그러니까 he에다가 막 밑줄 꺼놓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뒤에 이 문장 속에 있는 his는 계속해서 Kenneth를 가리킵니다 근데 얘 he만 할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케네스의 트러스티 드라이버고 케네스의 쿡이고 케네스의 퍼스트 프렌드고 계속해서 또 할아버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He also taught Kenneth many life lesson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할아버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3, 4, 5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뭐였고 할아버지가 뭘 했고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던 얘기를 연달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was a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여기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Most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뭔 일인지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그의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갔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길을 잃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시제, 당연히 무슨 시제라 해야 돼요? 과거라 해야 되죠. 이번에 산책을 나갔던 거, 길을 잃은 것도, 여기
자, 그래서 여기에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죠? 그렇죠? 쿡이죠? 뭐 그림 그리면 여기가 기준이 현재인데 여기 찍히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무슨 시제고? 그리고 이것도? 됐습니까? 여기에 동사가 두번 나옵니다. 뒷부분에. 뭐총세 번이지만 이거 빼고 얘기하면 나갔고 길을 잃었다. 둘다 동사의 형태.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치는 시험 유형 중에서 뭐 다음 중뭐 잘못된 부분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ABCD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뭐 그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ING형 와야 되는데 ED를 썼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동사의 형태가 이꼬라지가 맞냐 틀렸냐 이거 따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둬야 돼요. 이런 쉬운 문장 나왔을 때. 됐습니까? 몽땅 다 동사가 꼬라지가 과거라 해야 될 거. 자, 여기서 시작은 when이죠? When Kenneth was 4 years old. 일단 쿡 찍었죠, 과거 시제에다가. 그 다음에 누가? His father가. 자, 뭐 아까 뭐 산책하다 뭐 했죠? 뭐 앞에서 단어 할때 했어요. 산책하기 위해 나가다가 뭐 했으니까 go out for a walk 했으니까 시제 과거 went out for a wal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이 갑자기 나오니까 여기에 원래 이 녀석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걔네가 네 달이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끼워놔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쉼표 뭐 쓰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e day and 그렇죠 and got lost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녀석이 이꼬라진 이유는 얘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날 할아버지가 두 가지 행동을 한 거죠. 산책하러 나갔고 길을 잃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go out for a walk라는 표현이라든지 get lost라는 거 수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go out for a walk하고 get lost. 근데 꼬라지가 이꼬라지가 되는 이유 됐습니까? 과거 시제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형태 뭐 get이라든지 get가 돼 있으면 이게 뭐야 이러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lost는 missing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 앞에서 한번 어휘할 때 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뭔 일이 생긴 거죠? 맞습니까? 그럼 길을 잃었으면 뭐 맨날 산책하러 뭐 자주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길을 잃었으니까 뭔가가 일어난 거죠. 맞습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시제는? 그렇죠. 뭐 앓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냥 무슨 동사 쓰면 됩니까? have. 됐습니까? 오케이. 뭐 have a cold. 감기 걸리다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질병이란 D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다? disease. 그래서 he had Alzheimer's disease. 됐습니까? 오케이. he는 케네스가 아니라는 거, 할배라는 거. 케네스가 알츠하이머 걸리면 큰일 나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치매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he had Alzheimer's disease. 그러니까 이제 늘 다니던 길인데, 여기 어디 난 누구? 갑자기 이러신단 말이죠. 참 무서운 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족이 책임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좋습니다.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케네스의 가족 모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 표현하는데 E로 시작하는 그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E로 시작하는 그 녀석은 내가 그 얘기하겠죠.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케네스의 가족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어떻게 되냐? 케네스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everyone 전치사 in Kenneth's family 한번 길어봤자 he나 she 취급하니까 was in shock. 그렇죠? be in shock. 자 이건 어휘할 때좀 be in shock 충격에 빠졌다. 자 근데 얘를 쇼크가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쇼크가 무슨 뜻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인 쇼크 대신 쓸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was 쇼크도 가능하다는 거 충격을 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ED형도 가능하겠죠? Everyone was shocked
충격받았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뭐라면서 좀, 좀 양복 입고 설명했냐. 이거 뭐 수동태라면서 배웠었어요. 쇼크가 충격을 주다니까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쓰고 앞에 비의 동사 쓰면 수동태라 그랬죠. Everyone was in Ken's family was in shock. 충격을 받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뭐에 걸쳐서 10년에 걸쳐 상태가 더 나빠졌다. 자, 이 시제는 사실은 뭘 쓰는 게 좋을까? 현재 완료 쓰는 게 좋겠죠. 현재 완료 썼나? 아닌 것 같네요. 단순 과거 써버렸네요. 원칙상은 현재 완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과거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표현은 어떻게 상태가 나빠졌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빠졌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거는 비동사죠. 얘는 비동사 대신에 뭐 G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G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죠. 뭔 소리야, 이런 겁니까? 그 다음에 얘는 G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에다가 무슨 급 넣은 거야, 이거? 이었어요. 비어급 넣은 거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서 뭐? get, become, turn, grow. 점점 멍해지죠. 뒤에 무슨 시 왔는 경우? 어떤 시 오는 경우?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더란 말이 보이죠. 됐습니까? 나쁜 배드인데 배드에 무슨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뭐 걸쳐서 이런 표현 있죠. 뭐 걸쳐서 이거 오로 시작하는 그거 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의 상태니까 His condition. 이 뭐했다? became 했죠. worse. 뭐에 걸쳐? over the next 10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에 걸쳐 뭐뭐 쓰고요. became worse 해서 요 표현을 따랐습니다. 얘 대신에 뭐 got 써도 되고요. turn 써도 되고 turned 써도 되고 grew 써도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점점 되어 갔다. get 뒤에 어떤 시, become 뒤에 어떤 시인데 비교급 썼다. worse는 bad의 비교급이고 최상급은 worst였죠. bad, worse, worst. 근데 worse가 뭐에 원급이 뭐일 때도 있다. 그래서 얘는 1의 비교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픈이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더 아파졌다. 1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이걸 1의 비교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내용상 bad로 봐도 되고 1로 봐도 되는데, 근데 1의 비교급이다 하면 그렇게 학습해 두세요. 다음에 계속해서 1구간 끝이 났는데 왜 다음 구간으로 가야 되지? 네. 에? 뭐야? 아이 참. 잠깐만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보들이 월 여기까지 가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알츠하이머의 증상이 나타난 건 누가 몇살 때였다는 정보가 들어있죠. 케네스가 4살일 때 무슨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가 멀쩡하게 늘 가시던 산책을 갔었는데 갑자기 여긴 어디 난 누구 하셨더라. 됐습니까? 길을 잃었다.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병명은 알츠하이머고요. 당연한 일이 나왔고요. 모두 걱정하는 충격에 빠진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년간에 걸쳐서 안 좋아져서 그대 문장도 내용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상이 악화돼서 뭔지까지 하느냐. 갑자기 막 밤에, 나 출근해야 돼. 그래서, 나 걔네들 태우고 어디 가야 돼. 막 이런 아시는 분들이 막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난너 우리 집 찾아가야 돼. 막 이러면서. 여기 어디야? 너 누구야? 막 이러면서. 나 우리 집 가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시는 거죠. 밤에. 됐습니까? 그래서 막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면에 주목했냐.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케네스에 대한 소개죠.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가볼까요? 케네스의 신호주가 grew up in a big family of three generations. 됐습니까? 뭐 얘도 할래다가 너무 많아서 안 했고요. 됐습니까? 예. 선생님 잘 참았죠? 예.
그다음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냐? 그다음 내용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하고 무척 친밀한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친밀한 관계. 그래서 since he was a little,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문장에서 내가 뭐 해주모겠냐? 현재 완료 시제 계속적 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how long에 대한 대답 since 뒤에 단순과거 같다는 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뒤에는 당연히 현재 완료가 되는 거. has always been very close. 여기도 뭐 always까지 뭐 어떻게 해보려다가 너무 길어서 안 했어요. has not been이죠. has not been이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시제를 주의하라고 해놨습니다. 이 문장은. 오케이,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는 거. 그래서 Grandpa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어떤 드라이버? T.O.C. trusty driver and his tool. 됐습니까? 그래서 he는 Grandpa. 그 다음에 여기에 his는 Kenneth. 하고 소유격이니까 점 찍고 해석까지 써야 되겠죠. Kenneth의 요리사, Kenneth의 드라이버, Kenneth의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교훈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taught him lessons. many가 되면 얼라도 뭐안될 리가 없죠. 하지만 멋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램파고 힘은 케네스. 그램파가 토트했죠? 누구에게? 케네스에게. 그다음에 이 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랜파는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맞습니까? 그리고 who도 되고 이게 the person이 respected him으로 들어가니까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senior도 되고. 맞습니까? 오케이, 존경하다는 리스펙트도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과에서 A로 시작하는 거 배웠는데 그렇죠 얻어 맞는 거죠 admire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3과에서는 admire가 뭐 존경하다라기보다는 뭔가 부러워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였어요 근데 얘도 존경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respect, admire admired the most in the world 그런 것들 주목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것이 주목했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시제가 계속해서 단순과거. 그래서 when Kenneth was four,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got l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 쭉 주의해서 문제 냈고요. 여기는 since 올 자리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cook이죠, cook. since는 덩어리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뭐, 알았어. 원래는 이제 지금도 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as, 여기는 원래 원칙은 has, had를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has, had, arts. 근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고. he had Alzheimer's disease.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니야 할까 그거 물어보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쓰고 뭘 골라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됐습니까? in 안 쓰고 싶으면 in 빼고 shock도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그래프였죠, 이런 그래프. 그래서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됐습니까? 뭐 예를 들면 뒤에 어떤 식으로 와서 이거 다 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에 아까 전에는 앞에서 주요 문법에서 해당되는 문장이 하나는 관계대명사절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so that 구문이죠. 저 아까 관계대명사는 나왔고요. 이번엔 뭐 나올 차례? so that 구문 나올 차례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밤에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시제로 돌아다녔어요? 과거 시제로 돌아다녔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자주 돌아다니는 게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그래서가 나왔죠. 이거 T로 시작하는 그거죠. 그쵸. 누군가가 그를 지켜봐야만, 돌아다녔던 것이 제가 과거니까, 지켜봐야만 했던 것도 과거죠. 됐습니까? 근데 뭐가 없어서 뭐를 써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often, and night, 어찌, so often. 그래서, that, someone, had to, 자, 이거, 누구누구를 지켜보다 수고,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randpa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됐습니까? 뭐, 누구를 가리키냐? 시제 과거니까 시제 일치 해주시고요. So that 구문. 됐습니까? Hey, because를 쓸 수도 있다. Because he wandered off at night very often. She feels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써도 된다. So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원인과 결과.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어느 날 밤. 자, 이제 바뀝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몇 덩어리 봤냐? 두 덩어리 봤고요. 세 번째 덩어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케네스하고 할아버지가 케네스 소개하고 케네스하고 할아버지 관계가 어떻다 얘기했고, 두 번째 통학은 할아버지가 뭘 알게 됐다? 거기까지 갔고, 점점 심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게 돼 가지고 이제 뭐 가족 중한 명씩 불침번을 서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이제 세 번째 토막이죠. 이제 이 글이 이제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인데 특수 양말이야. 이거 글 전체 내용을 좀 잠깐 설명하면, 특수 양말인데 어떤 양말이냐? 양말의 뒤꿈치에 센서를 넣어 가지고 양말을 신고 압력을 받으면 뭐 스마트폰에 알람 같은 거딱 오는 그런 양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용 환자용 양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발명하게 된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명을 하게, 지금부터 시작될 내용은 뭐냐? 그 발명을 할 아이디어를 얻게 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부분. 어떤 계기로 이런 걸 생각하게 됐다.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갖고 이제 뭐, 알츠하이머 걸려도 사람이 늘 습관처럼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할아버지 외출하게 되면 늘 양말을 신으니까. 그건 아니고 양말 신으니까. 잠시만, 저 양말에다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이 생각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런 표현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동사가 두번 나오는데, 시제는 그걸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케네스의 할아버지가, 뭐, 밖으로 나오다라는 표현. 됐습니까? 뭐, 밖으로 나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케네스는 그것을 보았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밤, one night. 누가 케네스 grandfather가 뭐 했다? got out of the bed 했죠. got out of bed. 그니까, 시제 선택 얘기했죠. 아까 전에. 단순과거 써야 되는 거.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옛날 얘기입니다. and 누가 케네스가 똑같은 시제죠. so it. 맞습니까? 오케이. 사실은 요거, 여러분들, 요거를 한 문장 end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배웠어요. 요거 end 없이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케네스는 누가 뭐하 보았다 이랬는데도 그렇잖아. 어느 날밤 누구는 케네스는 누가 뭐하 봤어? 케네스는 그의 할아버지가 침대 밖으로 나오 보았다. 선생님 왜 보았다 하는지 알죠? 몰라요? 오케이. One night Kenneth saw his grandfather get out of the bed.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To get 하면 안 된다. 근데 뭐는 된다? Getting out of the bed는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요.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뭐그 다음 문장이 뭔지 미리 예상해 보면, 그걸 보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문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네요. 그 순간은 한 단어로 할 수도 있고요. 세 단어로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 맞죠? 오케이. 그는, 자, 그 다음에 이거 혼잣말을 하다라는 표현. 그가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말한 거야? 그래. 자기 자신에게 말한 거죠. 이거 뭐 써야 된다? 바로 제기대명사 써야 되는 거. 됐습니까? 제기대명사 써야 되고 주의하시고요.
주의해야 될 거. 혼잣말 하나 표현 자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 물음표죠. 왜 내가 안 하는 걸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뭐 하기? 제안하기죠. 그렇죠? 왜넌 하지 않니? 해봐라. Why don't you do? 그래서 Why don't you? 우리 다 같이 하자. Why don't we do? 자기 자신한테 할까? Why don't I?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붙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압력 센서는 영어로 그렇죠. Pressure sensors. 발음 힘드네요. 발음 잘하네요. Pressure sensors.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양말 뒤꿈치에 할 때, 자, 양말의 뒤꿈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할 때 전치사가 몇번 들어간다? 두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양말의 뒤꿈치 이렇게 하자. 양말의가 뒤로 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겠다. 이 표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생각하란 말이에요. 연습입니다. 훈련. 자, 그래서 이거 그 순간 세 단어로 했으니까 At that moment, he said to himself. 그 다음에 왜 나는 안 하는 걸까 해볼까?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이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사 붙죠. On the heels of the socks. 네, he said 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that moment 대신 쓸수 있는 건 뭐다? 댄이다. 제발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AN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댄이요. 오케이. He는 케네스죠. 케네스가 혼잣말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는 he said to him 해놓고 만약 틀려져 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니까 그가 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해야죠. 제기대명사 써야지. 목적격 그냥 쓰면 안 됩니다. He said to himself. He said to him 하면은 케네스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다처럼 보입니다. 그니까 그다음에 케네스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표현. Why don't I? 뒤에 동사 원형. Put pressure sensors. 전치사 두개 나왔죠. On the heels of his socks. 그의 양말의 뒤꿈치에. 양말의란 말 뒤로 가 있죠. On the heels of his socks. On the heels of his socks. Why don't I put what? Press sensors where? On the heels of his socks. Socks. 그런 얘기 했고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양말 사서 센서 사가지고 이제 자, 이거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센서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좀 몰랑몰랑한 센서를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센서가 이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안 붙어갖고 떨어져가지고 뭐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제대로 작동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잘 제자리에 붙어 있으면서 착용감도 좋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또 뭐가 필요하냐? 얘가 어떤 압력이 들어왔을 때 신호를 발사해줘야 될거 아니야. 누구한테 발사해줘야 되겠어? 와이파이 라우터한테 보내주겠죠. 우리가 공유기라고 부르는 거. 그러면 공유기가 그 신호를 받아서 나한테 뭐 하는 과정? 핑을 쏴주는 과정까지 설계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또 뭐를 해야 돼? 그 핑을 받고 나한테 알람을 띄워주는 앱도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하드웨어 개발자랑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거 혼자 했던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갔으니까. 됐습니까? 자, 무슨 시제에 있었다? 그렇죠. 있었다 표현이니까, 뭐, T로 시작하는 그 말로 시작하고요.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W로 시작하는 것 중에 그걸 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케네스가, 이거, 있었던 게 과거니까, 해야만 하는 것도 언제야? 과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뭘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There w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댐이 있으면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That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위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하다. There were many things Kenneth had to do. 근데 이것만 빼면 이것만 빼도 뭐 하고 싶은 말 전달은 됩니까? 할 일이 많았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좀 간단하니까 요거 어떻게 할수 있냐? There were many things to do. 이래도 되죠. 그 to do를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to 부정사의 무슨 형법? 형용사적 형법. 그렇죠? 관계대명사하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형법 다 같이 things를 뒤에서 꾸며줄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아, 그러면 여기에 얘를 난꼭 to do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to do의 주인이 얘라는 거 밝혀주면 되겠네? to do의 주인이 얘라는 거 밝혀주면 되겠네? 그럼 얘를 to do를 굳이 쓰고 싶으면 for Kenneth 해도 되는 겁니다. There were many things for Kenneth to do 해도 됩니다. 문법이 연결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주절의 주어는 many things고 종속절의 주어는 can이니까 의미상의 주어로 처리해 주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enneth가 할 일이 많았대요. 다음 문장. 자, 할일 많았다고 했으니까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알죠? 그럼 먼저 압력 센서를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거 우리말스럽지가 않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의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또 찾아야만 했는데 해야만 했다는데 무슨 시제 해야만 했다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보면 해야만 하는 게두 개야. 뭐 해야만 했고 만들어야 했고 찾아야만 했어. 됐습니까? 자, 찾는 거 무슨 시제야? 그러면 여기에 found 썼을 것 같죠? 절대로 found가 안 쓰여 있습니다. 여기 뭐가 써있냐? find가 쓰여 있는데, 그 find가 써있는 이유는 find 앞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Kenneth가 해야만 했다가 두 거야. 만들어야만 했고, 찾아야만 했다야. 그래서 이 표현의 형태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되어 있는 거야. 뭐가 생략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단골 출제 문제. 내가 아까 전에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자, 일단 그는 만들어야만 했으니까 he first created sensors. 됐습니까? sensor. 뭐 press sensor 했네요. 하나 만들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he first had to create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그렇죠? find. 그래서 find란 말이야. 자, 여기에서 뭐 처리하고 갈까요? and then 하고 find 사이에 그렇죠. he had to가 생겼어. 그러니까 found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he had to create, he had to find. create 해야만 했었고 find 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create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찾았었다가 아니잖아요. 찾아야만 했었다가 그대로 돼야 되죠. He had to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법인데 그렇죠? 몇 가지 방법이야? 한 가지 방법이죠. way.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뭐할 방법? signal to his smartphone. 됐습니까? to send a signal. 자, 그러니까 to가 무슨 형용법인지 벌써 끊어 있기에 다 드러나죠. to 부정사의 무슨 형법. 좋습니까? 이거를 관계사절로처럼 하면 that, way라서 안 되겠고. 이건 관계부사니까 이건 아직 안 배운 거. 됐습니까? Okay, he first had to create. 자, 일단 여기서 주목한 거, 과거에 해야만 했으니까 요거 썼어. 근데 해야만 하는 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찾는 것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had to가 생겼어서 found 오면 안 된다는 거. had to create, had to find.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보낼 방법, a way to send. 됐습니까?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뭐, signal을 send니까. 그렇죠? send, 뭐 해도 되겠네. send his smartphone a signal. 해도 되죠. 그때는 몇 형식으로 한 거야? send his smartphone a signal은 사형식 한 거죠. 지금은 몇 형식 해놓은 거야? 사형식 해놓은 거야. send는 give처럼 to 쓰죠.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있습니까? Okay.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 sensor and then 이 then은 뭐로 바꿨을 수 있느냐 물어봤을 것 같아요. And next. And after that.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음 뭐한 다음 크리에이트 한 다음 뭐 하기도 해야 됐다, 찾지도 해야 됐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우선이고 크리에이트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해야 될건 뭐다? Find a way. 됐습니까? 보낼 방법을 찾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런 뭐할 투두리스트가 나온 거야. 투두리스트. 그렇죠? 투두리스트 써놨으면 이제 실천했는데 그 다음 내용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워진다 했습니다. 국어가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영어도 어려워지는데요. 새로운 문법,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얘기해요. 국어도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영어가 어려워지는데 이게 영어가 어려워져서 영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어려워지느냐? 자, 시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영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중에서 나는 굳이 100점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애들은 38번 뭐 이런 문제들, 30번대 후반대 문제들, 제일 마지막 문제 쉽습니다. 30번대 중반대 문제들을 뭐몇 개를 어려울 것 같은 거안 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다 뭐냐면 순서 배열하기, 문장 삽입하기, 무관한 문장 빼기 이겁니다. 근데 그게 다 무슨 능력 측정하는 거예요? 국어 능력 측정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무슨 얘기 나오고 당연하다는 걸 여러분 자꾸 쉬운 글 읽게 할 때부터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됐다 했으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시도했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시도해 보았다. 또한 시도했는데 뭐를 위한, 뭐 되게 쉽네요. 시도했는데 결국은 뭐를 시도했냐면 이걸 시도한 거예요. 됐습니까? 많은, 그러니까 시도했다가 동선대 목적어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꾸며주는 겁니다. 시도했는데 뭘 시도했냐면 많은 다양한 재료.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재료. 그러면 만들다를 만들기 위한 했겠죠. 그렇죠. 만들다를 만들기 위한 만드는 방법은 그걸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올소 나왔습니다. 올소의 위치는 뭐의 위치니까? 나들과 위치니까. 그래서 그렇죠. Kenneth tried에다가 난 넣으면 Kenneth also tried what? Many different materials. materials. materials는 materials인데 뭐 하기 위한? To make what? Socks. socks는 socks인데 누구를 위한? For his elderly grandfather.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은 사실은 요렇게인데요. 이 속에 요게 있는 경우에 퉁당퉁당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materials를 보여줍니다. 만들 재료, materials to make. 핵심 부분은 materials to make. 만들 재료. 근데 요 녀석은 뭐냐? 삭스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떤 삭스? For his elderly father를 위한. 그의 나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을 누가 모르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퐁당퐁당 구조. 마트로시카 인형 같은 구조. 예, 결국 이 문장 초반 답변에서는 Kenneth also tried them이에요. 맞습니까? 그것들을 시도해봤다. 여기서 이제 일단 어휘 보면 시도하다가 뭔지 몰랐다면 뭐 많이 나왔는데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material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Many different,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다양한이란 뜻으로 different를 다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다양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른 재료가 아니고 다양한 재료입니다. 많은 다양한 재료. 뭐 하기 투부정사의 형용사를 주문했습니다. To make comparable socks. 그 socks for라는 표현은 제목에도 나오죠.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elderly라는 단어들 나옵니다. 얘는 전치사고 얘는 투부정사고요. 뭐 얘도 전치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 이런 것들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문장은 자 여기까지 한 덩어리죠. 한 달라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그쵸? 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가 한 토막, 세 번째 토막의 동어,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하여튼 한 토막이 또 끝났다고 볼수 있어요. 오케이. 시간이 없었어.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세가 이렇게 밤에 돌아다녀서 누군가가 불침번호를 써야 될 정도로 심해졌다는 거, 단락 끊어보면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한 덩어리였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가 심해졌다는 얘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했다란 얘기 하고요. 이렇게 한 덩어리죠. 글이 이렇게 덩어리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내용은 어느 날 밤에 할아버지가 이제 봤어.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어디 가려고 원더러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고 그동안 뭔가 뭐저 만화로 치면 뭔가 머리에 불이 삥 들어온 거죠. 그렇죠? 아, 저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할 생각? 센서를, 프레셔 센서를 삭스에다가 착용, 뭐달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물론 뭐 신발에다 해도 될 텐데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뭐할 일이 많았어요, 당연히. 그렇죠? 뭐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까 아이디어를 리얼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단 얘기 했죠? 할 일이 많았다 했으니까 무슨 일이 많은데 센서 만들고 뭐 신호 보낼 방법을 찾아내야 돼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센서를 만들기 위한 삭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편안한 그러니까 여기에 편안한 양말이라는 말 속에 케네스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신었는데 막 뻣뻣하고 막 아프고 막 이런 양말 신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니까 편안하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겠다. 이 단어를 통해서 태도가 나옵니다. 케네스의 태도가 할아버지에 대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포기하고 싶었을 때 어떤 얘기는 동영상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겠네요. 됐습니까? 아, 시간이 다 됐네요. 나머지는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계속 바로 좀 이어서 하다가 밥 먹고 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까? 울지 마시고요. 자, 이 부분 바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인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이 문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 되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하셨습니까? He wondered, wondered off at night. 그래서 often. 그래서 that someone 오케이. 지켜봐야만 했었다 이 표현이 돼야 되죠. He someone had to.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이거죠. had to keep an eye on him. 됐습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He wandered off at night very often, so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왔고요. 여기에 힘은 무엇이 왔다? 그랜드 파더. 무슨 왔다는 거. 그 다음 문장은 내용 정리할게요. 자, 누군가 군침번호를 써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은 어느 날밤 누가 불침번 쓰던 날? 케네스가 불침번 쓰던 날. 됐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양말 신는 걸 보게 되고 나가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양말 신는 걸 봤다는 얘기는 없지만. 됐습니까? 내용 삼는 걸로.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가볼까요? 어느 날 밤. One night. 고는 절대로 안 되죠. 웬트를 쓰는지. Got out of bed. Get out of 했으면 get out of. 뭐 갖고 나오다. 근데 과거니까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it. 됐습니까? 그것을 봤다. It은 못 해봤다. 우리말로 쓰면 되겠죠. 뭘 봤어요? 할아버지가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거. 됐습니까? And 그걸 이제 사실 영어로 표현하는 거 계속 봤었어요. Kenneth saw his grandfather get out of bed 해줬어요. C A 두라고 기억나십니까?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C A 두도 되고 C A doing도 된다. 이거 뭐라서 지각 동사라서 to도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아이 그 순간 케네스가 자기 자신한테 어떤 혼잣말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at that moment he said to himself 혼잣말하다.
Why don't I? Press the sensors. 바람 그의 양말의 뒤꿈치에 on the heels of his socks. 바람 뭐뭐 의는 뒤로 가. 어떤 물체의 할 때 바람 그의 양말의 뒤꿈치 웨어 만들려고 위에 on the heels of his soc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밑줄친 히, 여기에 밑줄친 히는 뭐? 케네스라는 거. 됐습니까? 케네스가 케네스 자신에게 혼잣말 했다. 얘도 케네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히스는 그랜드파더라는 거. 됐습니까? 뭐 히스도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 케네스는 혼잣말 했고, 할아버지의 양말이라는 거. 이 히는 케네스고 여기에 히스는 그랜드파더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은 뭐냐. 아 참, 그리고 그 순간 할 때 얘는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얘는 되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함정으로 파놨어요. 둘 다 고르라고. 바보처럼. 그러지 않겠죠? 네. 계속해서 그 다음 표현은 뭐냐. 케네스가 해야만 할 일이 많았다는 표현입니다. 좀 훑어봤나요?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뭐 아무거나 하나 고르세요. 그렇지. 케네스 똑같은 거 계속 모르고 있어. 해야만 했었던 일이 많았다. Must가 과거형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 쓴다니까. 아까 내가 뭐가 없어서 뭐를 써야 된다라는 설명을 못 알아듣고 있었겠네요. Must가 과거형이 없어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던 이거 써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얘는 서행사가 이라서 안 되고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many things가 them으로 들어가니까 되겠죠. 여기에 them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의 표현은 그가 먼저 뭘 해야 됐고 그리고 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야만 했고 만들어야만 했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찾아야만 했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 그의 스마트폰으로 시그널을 보낼 방법이죠.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훑어봤나요? 크리에이트 어 and then 여기 바로 가겠습니다. and then 이건 본문에 find a way away. 보낼 방법 형용사용법 a way to send a뭘 보내요? 시그널. 신호를 보내줘. 기브처럼 투스죠. 삼행시 전화할 때 to his 스마트폰에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생겼던 말은 and then he had to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그래서 얘다라는 거. 됐습니까? 해야만 했었다. create 해야만 했었다. 그럼 create가 되면 당연히 make면 되죠. 됐습니까? He first had to make a process sensor and then he had to find a way to send. 자,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써먹으세요. 됐습니까? 근데 바꿔쓸 수 있는 거 a way, 아, 이건 부사적이라고 해요. then 뒤에 생략된 거 여기 부제 안에 여기서 다 있죠. 그 다음에 can't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his는 여기에 보면 요 바로 앞에 문장에 보면 히스가 한번 나오죠. 여기에 히스는 할아버지의 양말인데 여기에 히스는 케네스의 스마트폰이죠. 할아버지의 스마트폰.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칭 찾기.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어떤 내용이냐. 케네스는 또한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한 위안이 두 번 나오네요. 위한
뭐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 보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가볼까요? Kenneth also tried make on socks는 뭔데? 뭐 양말 위에 올라앉아 뭐 만듭니까? 자, 할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그 단어죠. Uncomfortable? 와, 할아버지 정말 싫어하나 봐요. 엘더리 그랜드 과들. 벌써 밑줄이 막 빨간 줄막 가겠죠. 이런 나라 없어. 맞습니까? 이렇게 엘더리고요. 오케이, 여기서 주목한 건 시도해 봤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투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메터리얼을 꾸며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만들기 위한 메터리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다음 내용으로 바뀐다 했죠. 다음 내용. 자, 그가 포기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 그는 그의 할아버지 안전에 대해 생각했다. 자, 시제부터 결정할까요? 무슨 시제 써야 됩니까? 과거 시제 써야 되죠. 저 과거에 그랬을 때 이것도 둘다 과거죠. 과거에 그런 기분 들었을 때 과거에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두 동작이 다 여기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과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이 표현 중요한데요. 뭐뭐 할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 뭐더라? Feel like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무슨 형태라 그랬더라? 그렇죠. Feel like doing이라 그랬죠. 동명사죠. Feel like doing. 됐습니까? 포기하다가 뭐죠? Give up 이러면 그 형태로 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뭐 think about에 시제 맞춰주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afe야 safety야. safe는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안전한을 생각합니까? 안전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safe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해요? safety가 와야죠. 구분하세요. 행복한을 생각합니까? 행복을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동사의 형태, C에 따라서 적당한 형태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케이. 때는 어디 갔습니까? When he, 아까 시제 다 결정해 놓고 feel을 합니다. He feel은 난 머리털 나고 본 적이 없습니다. When he feels만 또 몰라. When he felt like죠. Feel, felt, felt 또 해야 됩니까?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felt랑 안 맞춰줄래요? His grandfather's 됐습니까? 내가 지적한 것도 뭐든 시제 다 결정했네. 이거 he feel 이러고 있고. 어? 뭐뭐 할 때인데 접속사 시간에 분산을 맞는 거안 갖다 놓고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 내가 체크 표시하니까 다 틀렸어 지금. 어? Think about 그러지 않나. 이거 물어볼까 모르고 있고. 네가 뭘 모르고 있는지 생각하고 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네가 모르는 거 다른 애들도 몰라. 모르는 애들 있죠. 아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가 모르는 것도 왜 지적하느냐 그런 것들을 많은 중학생들이 틀리고 그거 틀리지 말라고 난 설명하고 알겠습니까? when 대신 쓸수 있는 건뭐 이런 거한 적이 있죠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케네스 대신 왔고요 케네스 대신 왔고 케네스 대신 왔습니다 전부 다 케네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지칭 찾기 feel like doing 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에서는 시제 과거 과거. felt, thought 똑같이 과거.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두번 나오는데 시제 일치. think about이라는 표현과 feel like doing, give up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safe home 안 되고 safety 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about이 전체니까 전체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와야 돼.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아이고 이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까? 다음 표현 뭐냐? 수많은 시행착오 후에란 뜻이죠. A로 시작하는 뭔 말로 시작되죠. 그쵸? 수많은 시행착오. 시행착오라는 표현이 영어로 알아들죠. 뭐 and 뭐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and 뭐라는 그 단어 셀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셀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셀수 있게 생각, 영어에서는 시행착오라는 표현을 셀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셀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공하다가 뭔데? succeed인데, 무엇무엇을 성공하다 할 때는 꼭 뭐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 succeed가 자동사니까, 목적어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 arrive 같다고 그랬어? which 같다고 그랬어? arrive 구미야? arrive in 구미야? arrive in 구미입니다. which 구미야? which in 구미야? which 구미야? 둘다 구미에 도착하다는 뜻인데, which 구미? which는 타동사, arrive는 전치사 필요하다. 하고, success가 arrive 같단 말이야. enter 같지 않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visit 같지 않단 말이야. go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go to 하잖아 어디 간다 할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in이 뭐니까 in이 뭐잖아 그치? succeed in 쓸 건데 in이 뭐니까 자 그의 장치를 만들다를 만드는 것을 바꿀 건데 둘 중에 뭘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럼 준비됐습니까? 장치란 단어는 D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그러면 준비됐으니까 가볼까요? after 얼라도 못 써도 돼. 근데 짧은 거한 단어라면 many야, much야. much? 그렇죠.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맞아, 맞아. he finally 그렇지. succeeded라고 읽으면 되는 식이야. succeeded in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making his device, creating his device. 자, 내가 뭘본 거냐?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은 뭐? 동 명사 to make, make 이런 거 묻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에 주목했냐? 일단 뭐 이런 거 써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much trial and error 셀수 없는 명사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after much trial and error가 이런 뜻이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finally 어찌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final 오면 안 되고요. 어찌 성공했다 시제 과거고요. succeed는 뭐뭐에 성공하는 전치사 필요하다고 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 명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서 다음 문장. 오케이, 얼마 안 남았네요. 뭐 오늘 끝내겠다, 본문. 있습니까? 자, 그것이 처음 작동했을 때 그는 매우 행복했다. 그래서 그는 발짝발짝 뛰며 좋아했다. 작동했다, 행복했다, 좋아했다. 발짝발짝 뛰며 좋아했다 그랬는데요. 이거 영어에서는 그냥 기쁨에 펄쩍 뛰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에 펄쩍 뛰었다. 그러니까 작동했다, 행복했다, 펄쩍 뛰었다. 이 전부 다 무슨 시제라 해야 돼? 다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작동하다라는 표현 뭐로 시작하는 뭐든 다는지 알죠? 작동하다. 됐습니까?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지? 그것이 뭐겠어요? 발명품이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디바이스 대신 왔겠죠? 히스 디바이스. 됐습니까? 디바이스가 처음 작동했을 때, 그는, 자, 이거 행복한 게 원인이죠? 그래서 기뻐서 점프한 게 결과죠? 이거에 주요 문법 들어있는 거죠?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 시작해볼까요? 히스 디바이스 대신 it, when it first worked. 아이고, 해피가 동사인가 봐요. He was very라고? 이거의 주요 문법이라니까? He was
so happy. 이거의 주요 문법 아닌가요? He was so happy. 그래서 that he jumped for jo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 뭐 대시원냐 얘기했고요. 뭐 했을 때 when이나 as라는 거, kiss device 대시왔고, walked, was, jumped, 시제일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 that 됐습니까? Because he was very happy, he jumped for joy. 됐습니까? He was happy enough. 계속하세요. He was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해. He was happy enough to jump for joy. 알겠습니까? 여기에 he 하고 여기에 he 하고 같네요. 그래서 for him 할 필요 없죠. 갑자기 순식간에 뭐 당한 기분이죠. 오케이, 뭐 하고 왔다고? He was 내가 아까 했던 거 그거 he was 그렇죠. He was happy enough. enough 개떡같이 썼네. He was happy enough to jump for joy.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시험 문제 나옵니다잉. 계속해서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삶은 발명품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무슨 시제예요? 오케이. 너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네? 그쵸? 누가다? 그는 믿을 수 없다. 누가다? 그의 작품이 실제로 작동했다. 그의 발명품이 실제로 작동했다. 완벽한 문장이네. 그쵸? 그럼 그게 있겠죠? 근데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충분히 봤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invention 이런 단어도 나오겠죠. 시작해볼까요? He? He could not trust는 뭐 오빠나 오빠 믿지 할때 쓰는 어색하고요. trust 말고요. believe. He could not believe that 있네요. His 자신이 뭐지? His지 여기서는 his 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얘 과거죠. 얘 과거죠. 뭐 하는데? 법 만드는데 생략하는.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되는 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했죠. His invention actual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하다를 꾸미려면 어찌 하다야, 어떤 하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시의 형태, actual 하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actual test, 어떤 테스트? 실질적인 테스트. Actually, 어찌? 실제적으로. 됐습니까? 왜 Actually 오면 안 되는지 설명했고요. 시제일치 얘기했고, 법 만드는데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참 대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면 누구한테는 뭐고 이런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할아버지에게 케네스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다. 무슨 시제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로 시작하죠. 그의 할아버지한테는 누구는 케네스는 자 최상급이네. 케네스 is 최상급이네. The best inventor, motherworld in the world. 그렇죠. For his grandfather. So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최상급 표현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케네스에게는 나오겠죠? 됐습니까? 케네스에게는 케넷 할아버지는 여전히가 뭐죠 영어로? 에스로 시작하는 누구 아닌가요? 스틸이죠 스틸 스틸의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야, always, 이런 것처럼. 알겠습니까? always, already, just처럼 not 들어갈 위치입니다. 그러면 뭐, 가장 좋은 또 최상급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his grandfather. not 들어갈 위치라 했죠? is still his best friend. 됐습니까?
여전히가 수틸이라는 걸 모르고 못합니까, 두기가? 맞도록 할 위치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었냐 하면은, 자, 포기하고 싶을 때뭘 생각하나, 내용 파악을 해야지. 자, 그래서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토막인데요. 포기하고, 이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다잡아줬던 건 뭐다? 아, 할아버지, 저러시다가 막 밤에 돌아다니면서 사고라도 하면 안 돼. 할아버지를 내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존재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앞부분에서. 친구, 드라이버, 쿠, 라이프 레슨스 알려주시고. 그렇죠. Very,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항상 친밀한 관계였죠. 나한테 매우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거죠. 할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나온 거죠.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유, 우리 할아버지네. 너 최고의 친구다.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지켜줘야지를 생각하면서 뭐, 기브업하고 싶은 걸 이겨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마침내 해냈죠. 그렇습니까? 마침내 해냈는데, 뭐, 해냈으니까 뭐, 작동하는 걸 확인했겠죠. 그쵸?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 잘 되네. 이랬겠습니까? 야호! 이랬겠죠. 그 얘기 나오죠. 작동했을 때 막,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을 이과의 주요 부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작용하겠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어. 나참 돼. 나좀 짱인 듯. 이러고 있는 거. 됐습니까? 나좀 짱인 듯.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저 최고의 작용하고. 그 다음에 케넷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안전하게 잘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를 주목했느냐? 자,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라는 얘기 나오죠? 뭐 그가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할아버지의 안전을 생각했다.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또 필이야? 포기할 것 같은 기분 들었다니까?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세이프티 명소 와야 될 자리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like가 전치사니까 동명소 와야 돼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쳤다가 아니죠? 생각했다는 거. 오케이. 다음 문장.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 준비했습니까? 가볼까요? 됐습니까? 바이스. 그래서 he는 케네스죠, 케네스. 케네스가 맞추면 성공했죠. 그래서 try and error 셀수 없고, 얘 되면 얘도 당연히 되겠죠. 얼라더 맞추고, 그렇지. 마침내 succeed in 해야 된다는 거 주목했고요. 전치사니까 making, 동명사 목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 주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작동했을 때의 기분을, 케네스가 어떤 기분 느꼈는지 나오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그렇게 안 됩니까? 그가 기뻐가지고 그래서 펄쩍펄쩍 뛰었다니까? He was so 일단 말아. He was so 왜 너가 해피부터 읽으래? He was부터 읽어. 그렇게 읽으니까 문장이 안 읽혀지지. 오케이. 그래서 됐다니까 여기에 뭐 생략도 됩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소재 구분입니다.
됐습니까? 관계사 아닙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럼 가만 보면, 이과에 가만 보면, 생략할 수 있는 됐도 있고, 생략 못하는 됐도 있네? 그런데? 그래야 안 그래. 소 대꾸물에 대 생략 안 되지. 관계대명사 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생략 되지. 그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은 his device고요. cat 대신 왔죠. cat was so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진짜 작동되네 이런 거. 그래서 he 디바이스. 오케이. 그래서 이 that 말고 다른 선택지 뭐가 있나요? 생략 되죠, 이 친구. 생략할 수 있는 게두 가지 경우가 있네. 것 만드는 대신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목적격 관계명사 대신 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왜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대신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수적이에요. 중2 마무리하기 전까지. 됐습니까? 중3도 말고 중2. 예, 그래서 워크의 다양한 의미, 뭐 일, 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작동하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he는 계속해서 can 했고요. 그다음에 뭐뭐 뭐, 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할아버지한테 Kenneth는 최고의 인벤터고, Kenneth한테 할아버지는 여전히 his 누구야?